오늘 또 우리는 계속 계시록을 공부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11장. 또 내게 1절을 보십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뭡니까? 갈대를 주며. 참 오묘하죠? 갈대면 갈대고 지팡이면 지팡이지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뭘까? 보통 성경에서 지팡이는 두 가지 개념에서 용도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목양.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심판을 할 때. 그럼 과연 여기서 등장하는 갈대처럼 생긴 이 지팡이의 용도는 무슨 용도일까? 그 뒤에 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네요.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뭐하라? 측량하라. 이 용도가 측량의 용도예요. 여기서 표현한 이 메트레손이라는 말은 측량하라는 명령인데 여기서 측량은 치수를 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 치수를 재죠? 언제 잽니까? 집을 짓거나 또는 요즘은 기성복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양복을 맞출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좀 과거에 기성복이 잘 안 맞아가지고 맞추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불균형스러운 데가 좀 있습니다. 신체의 비밀이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비밀일 것도 없죠. 뭐 다 보이는데 뭐. 제가 팔이 짧아요. 팔이 굉장히 짧아요. 방금 오늘 인사를 하신 김현욱 목사님도 이 팔이 짧아요. 둘이 서먹은 과관이에요. 이 치수를 잰다라는 말은 측량한다라는 뜻인데, 자, 치수를 재고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파괴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무언가를 목표해서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치수를 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어떤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치수를 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선한 의도일까요? 악한 의도일까요? 선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 재본이 어떻게 돼요? 끼우러 있어요. 바로 잡아야 되겠죠? 또 재본이 길이가 너무 넘쳐요. 어떻게 돼요? 잘라내야 돼요. 측량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전체 그림에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 과정도 보면 전부 밖에 나가서 치수를 재가지고 거기다 다 재단을 해서 성전 터에 갖고 오면 성전 안에는 일절 정 쪼는 소리나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갔다가 탁탁탁 제 위치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밖에서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측량했기 때문에. 일체 오차 없이 정확하게 그 성전의 구조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대상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과 두 번째는요.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누구까지 측량하랍니까?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까지를 측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교회론적인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시작.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항상 보이는 유형의 성전은 오실 누구를 예표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전의 실체로서 오늘날 우리 표현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에 뭐가 되셨습니까? 모퉁이돌이 되시고 머리돌이 되셨어요. 이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결하여 지어져가는 교회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을 측량하라는 말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의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 내용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중간에 공사가 중단될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공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된 충만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림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 과정까지 우리에게는 잘라낼 게 있고 빚어질 게 있고 만들어질 게 있어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죠? 측량하라, 측량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얘기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흠투성의 인생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다 자기 프레임에서 연약함을 늘 드러내요. 자, 이러다가 교회가 교회꼴이 될까 싶을 정도의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벌어집니다.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실체가 그런 모양이죠. 야, 이러다 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 시대마다 그런 걱정은 있어 왔습니다. 이러다 이 지구촌에 교회가 남아날까? 시대마다 그런 위기는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렵고 공고한 과정을 통해서 마치 용광로에다가 재련한 금처럼 모든 불순물을 뽑아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측량하라. 치수를 잰다. 이 건물을 완성할 것 같지 않으면 측량할 일을 거둡니다. 중단해요. 그렇겠죠? 자, 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2절을 보십시다. 2절. 2절만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1절에서는 측량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측량하라 말라. 측량하지 마라. 근데 어디를 측량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성전은 크게 두 구조로 나누어져 있죠. 바깥 마당도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뭡니까? 성전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성전 구조를 보면. 자,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성전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템플, 그런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이 성전을 나우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우스. 이 나우스라는 말은 사실 제사장만이 활동하는 공간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바깥들이 있어요. 1절에서 말한 성전은 제사장만이 활동할 수 있는 내부적 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성전은 다
다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듣기에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대로 직역을 해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 측량하지 말라는 말은 성전 마당을 바깥에 던지라 그 말이에요. 성전 마당을 바깥에 던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한시적으로 환난과 공고함 속에 이 성전 마당을 내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 마당을 밟아요. 그것이 측량하지 말라는 말 속에 담아져 있는 진짜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 측량하지 말라는 의도가 한시적이에요. 3절을 볼까요? 2절을 마저 보십시다.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어떻게 하리라? 짓밟으리라. 이것은 그 바깥 마당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일정 기간 허락된 한시적인 기간 속에 닥쳐질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유한한 기간을 설명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몇 달이에요? 42달은 연수로 계산을 하면 몇 년입니까? 예, 3년 반입니다. 3년 6개월이에요. 이걸 날짜로 풀면 며칠입니까? 1260일이 됩니다. 그래서 42달, 1260일, 3년 반은 같은 기간을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 본문만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주죠? 권세를 줘요. 언제? 42달 동안 짓밟히는 동안에. 아하, 이제 알았어요. 저를 보세요. 항상 이러한 환난과 고난은 교회 시대가 늘 부딪혀오고 겪어왔던 경우입니다. 오늘 여기 두 증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이제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런데 그 두 증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권세를 주었다. 근데 그들이 42달 동안 예언을 해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그게 이제 이 두 증인의 사명이에요. 근데 4절을 볼까요? 3절 하반, 중간절에 그들이 뭘 입고 있네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예언을 해야 됩니까? 예. 네. 이 1260일이라는 것은 3년 반 동안 매일 그 뜻입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러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에서 뭘 채취합니까? 기름을 채취해요. 감람유 기름을. 그리고 그 채취된 기름으로 뭘 밝히죠? 등잔에 불을 밝혀요. 그러니까 불은 언제 밝히는 겁니까? 어둠의 시대에 밝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밝은 시대입니까? 어둠의 시대입니까? 어둠의 시대예요. 그러면 항상 두 증인은 신명기 우리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항상 두 증인은 어떤 사건을 확증하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기준점이에요. 그 증인은 항상 둘 이상이죠. 둘 또는 셋. 근데 여기 지금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두 증인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시대 앞에서? 어둠의 시대 앞에서.
그 시대는 교회가 환난과 공고함을 겪고 있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교회에 주신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보십시다. 샘플로 누가 등장하는가를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겁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으로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6절에 드디어 두 증인의 성격이 소개됩니다. 첫째 증인은 하늘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었어요.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혹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을 닫고 열었던 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하게 3년 6개월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이 우상에 젖어 살던 이세벨이 실제적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묵시가 닫히는 겁니다. 그게 시대의 제일 무서운 심판이에요. 묵시가 닫히는 걸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했는데 어둠이 임했다라고. 계시록 지금 모든 나팔 속에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캄캄함이 임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말씀이 닫히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 시대의 중요한 시대적 특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마저도 한때는 넘어졌었죠. 엘리야마저도 넘어집니다. 그런 음녀 이세벨의 불호령에 혼비백산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내 생명은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는 거두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그 심리학자나 상담하는 분들이 이걸 심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떡을, 음식을 먹이심으로써 육신의 회복을 도우시고 영적으로 회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했다. 팩트한 내용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사건들을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위험을 삼가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고발을 감춘 하나님의 얼개, 하나님의 스토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혼미백산하고 도망갔던 그 직전에 목소리가 갑자기 왜 이랬지?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갈멜산에서 400명과 450명의 종합 850명의 선지자들과 이방 선지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격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안을 그들이 먼저 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했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했어요. 엘리야가 시합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 위에다가 도랑을 파놓고 이방 선지자들의 자해를 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는 광란의 댄스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은 하세요. 불이 내려서 전부 다 사르고 태워버리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처형을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놀랄만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승리입니까? 그 다음에 도망갔다고요.
근데 거기 주목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은 받았지만 어떤 음성도 듣질 못해요. 이게 초점이에요.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해요. 그리고는 광야로 들어가서 오래된 나무 밑에 누워서 자기 생명을 취해갈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엘리야의 침체는 영적인 오류는 어디서 벌어진 걸까요? 그는 그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의 종교 열광주의 패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 갈멜산 위에서 벌어졌던 그 영적인 쇼는 소위 말해서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의 광란의 댄스였어요. 그 제안을 엘리야가 먼저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은 했으나 아무 음성도 엘리야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 혼비백산에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깨워 하나님이 어디에 밀어넣습니까? 호렙산 굴 앞에다가 밀어넣습니다.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어떤 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을 받던, 말씀을 듣던 산이에요. 거기에 격렬한 자연현상이 몇 개가 지나가죠. 불, 지진, 강한 바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그 사건이 갖는 그 시대적 메시지가 뭐예요? 그 시대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거였어요. 모세야. 모세가 아니죠. 엘리야야. 모든 걸 집어삼키는 불같은 하나님의 모습이었으면 너는 좋겠느냐?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릴 크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면 좋겠느냐? 모든 근본을 뒤집어 엎는 지진 같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느냐? 세미한 음성, 뭡니까? 호렙산이 갖는 연관성이 뭡니까? 모세의 말씀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라. 왜? 그 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났고 옳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말씀이 깜깜하게 닫힌 시대예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심판이 있나요? 교회가 말씀이 닫혔어요. 이것보다 더 재앙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깜깜한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과 무서운 환란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담대함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계시록의 이야기는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끝까지 보호하겠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는 하나님께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반드시 책임지시고 끝까지 측량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엉망으로 군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까? 절대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교회의 주인은 말로만 인식하지 말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의 역할은 뭘까요? 그 시대에 마치 감람나무와 촛대. 이 말은 그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의 어두움을 밝혀서 모든 죄악을 드러내는 선지자적 기능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몇 주 전에 2, 3주 전인가요? 예배 시간에 제가 좀 이 현 정부의 대통령 이름을 좀 언급했더니 예배 중에 어느 분이 거의 예배에 가까울 방에 가까울 정도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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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크게 했어요. 크게. 기억나시죠? 저녁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또 그분이 와 계실 겁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사랑할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놀릴 마음도 없고 놀릴 기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현 정부가 대통령직에 앉았다는 것이 얼마나 무한대의 책임의 자리입니까? 이 시대에 눈물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 책임의 자리에 제3자의 화법을 통해서 늘 옳은 결정과 바른 판단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말하겠습니까? 공무원이 말하겠어요? 공무원은 생리상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말해야 될까요? 교회가 침묵하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보수가 뭡니까?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보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진짜 보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진짜 제대로 된 보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정치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대의 고통과 그 정부가 인류 보편적 가치에서 바른 결정과 정책을 내지 못할 때 교회가 침묵하면 어떡하겠어요? 교회는 정치 집단은 아니라 비틀려진 시대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선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부가 잘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신년호로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잘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국가의 생명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한 책임 맡은 정부가 잘못할 때에는 어떻게 교회가 침묵합니까? 이런 발언에 굉장히 불쾌할 분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자, 이런 적극적인 선지자적 기능을 교회가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민주주의가 아직도 완전히 오진 않았으나 이만짝이라도 왔던 것은 그런 독재시대와 군부시대 속에 투옥을, 죽음을 불사하고 기도하고 거리로 나왔던 기독 청년들과 죄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현대사 얼마나 무도한 행동들이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권과 생명을 얼마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되어진, 감추어진 역사가 많습니까? 또 한편에 교회는 선지자적 기능으로서
어떻게 불을 밝혀야 될까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경기도 용인에 가면 향상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연세가 되셔서 정주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아주 큰 교회를 안전하게 담임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본교회와는 좀 떨어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때 용인이 막 개발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냥 허름한 용인 어느 한 구석에 창고 같은 건물을 하나 얻어서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건강한 목회 이념과 목사님의 메시지를 많은 성도들이 좋아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게 도저히 수용을 할 수 없으니까 교회 건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목회하던 교회 터를 이제 팔고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땅값이 올라버린 겁니다. 무려 시세차익이 40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일반 목회자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과열로 인해서 튀어오른 땅값이니만큼 이건 교회가 어떤 땀 흘린 대가 없이 취득하는 이익은 옳지 않다 해서 긴급하게 당회를 소집하고 그 40억을 교회 건축을 앞둔 교회가 그대로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적 기능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1교회가 참 그간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수많은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감추고 보호하시고 덮으셨어요.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셋째도 은혜요, 100번째도 은혜입니다. 은혜라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시간들을 우리는 보아왔고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대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이제는 좀 나누고 그렇게 어둠의 땅에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야, 이런 성도도 있구나. 그게 뭘까요? 선지자적 기능이에요. 선지자적 기능이라는 것은 그저 대사회에 대해서 무조건 포문을 열고 그것도 기능 중에 하나이나 그런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 빛을 보고 아 저기 가면 내가 샬롬을 만날 수 있겠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다. 그 등불이 우리 각자가 되어서 또 한 주간을 돌아다녀야 돼.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측량하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교회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사명을 부여받았나요? 두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선지자적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주도 이제 남은 특세 속에 말씀의 횃불을 높이 높이 밝히고 새벽을 끼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